안녕하십니까. 개인사업자 실전세무 5번 특강의 송은아 세무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기장의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장의무 참 말이 어렵잖아요. 이거를 좀 풀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법적으로 세법에서는 어떤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장부 작성을 이 사람은 이렇게 하라, 저 사람은 저렇게 하라는 장부 작성 기준을 좀 정해주고 있는데요. 이 기준에 따라서 장부를 기록할 의무를 둔게 바로 기장의무입니다. 자, 그럼 이런 장부를 이렇게 작성을 해서 뭘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 어떤 사람은 좀 간편한 장부를 작성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조금 복잡한 복식부로 장부를 작성을 해서 소득금액을 잘 계산을 하세요. 그럼 이 소득금액을 갖고 소득세 계산을 좀 해봅시다. 이런 취지로, 이런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기장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로 장부 작성할 의무를 지우는데, 그 의무가 바로 기장의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좀 간편한 장부로 작성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복식부기, 좀 어려운 그런 걸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어떤 기준을 갖고 이렇게 구분을 하냐면요.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을 기준으로, 좀 매출액이 좀 적었다 한 사람은 좀 간편한 장부를 적으세요. 그런데 매출액이 좀 많았다. 매출액이 잘 되면 좀 복잡하게 좀 하고, 좀 자세히 좀 기록을 하세요. 이런 취지로 하는 것, 취지로 이제 나뉘어지는 겁니다. 아, 그러면 기장의무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간편한 장부, 이 사람은 복식부기. 업종별로 기준 금액을 정해두었는데요. 자, 기준 금액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임대, 뭐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같은 이런 좀그 임대나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그 금액이 좀 낮아요. 7,500만 원을 기준으로 나누는 거고요. 제조업, 음식 숙박업은 1.5억. 1억 5천만 원을 나누어집니다. 도매, 소매 같은 경우는 그 굴러다니는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3억을 갖고 금액을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케이스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2017년 7월 달 쌀국수집을 오픈을 했어요. 저는 사업을 정말 처음 한 사람이에요. 그 이전에 뭐 했던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6개월 동안 영업을 해보니까 매출액이 8천만 원인 경우에요. 아, 그러면, 8천만 원? 그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대로 기장의무가 1.5억을 기준으로 나뉘던데 8천만 원, 6개월에 8천만 원, 1년으로 환산하면 1억 6천인데 1억 5천만 원을 기준 넘으니까 나는 복식부기로 이제 이후부터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자, 우리 기장의무 판단할 때는 연환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소득세라는 건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소득금액을 다 그냥 단순 합산해서 소득세율을 곱해서 소득세를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득금액을 단순 합산하기 때문에 이렇게 환산하는 개념은 있지 않아요. 월수 환산을 하는 개념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매출액 그 8천만 원을 기준으로 우리가 업종별 기준 금액을 갖고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간편 장부는 뭐 연산산을 했던 것 같은 생각이 좀 드시죠? 맞아요. 부가가세의 범위에서는 간편 장부 계산할 때는 연산산, 월수가 미달하면 환산하지만 기장의무나 소득세 할 때는 그런 부분에 적용이 안 된다는 걸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8천만 원이 우리 기준 금액인 1.5억에 미달하기 때문에 간편 장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장의무를 우리가 뭐 나라에서 정하는 기장의무를 했을 때 잘하면 뭐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못하면 좀 혼이 날 수도 있잖아요. 칭찬받는 걸 우리는 좀 세금을 깎아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간편장부가 우선 간편장부가 간편장부대로 기장을 했을 경우에는 뭐 썼어 나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가산세도 없고 세액공제도 없다. 그렇지만 간편장부가 좀 복식부기로 힘써서 어렵게 장부 기장을 했다. 그 소득금액을 계산해서 소득세를 계산을 했다고 하면, 잘했네. 복식부기로 기장을 했으니까 기장세액 공제라는 것을 해주겠다. 이런 취지로 기장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식부기 의무자가, 좀 복잡하게 해야 되는 사람이, 나 대충 했어요. 간편장부로. 잘못했네? 안 되겠어. 가산세를 하나 매겨야 되겠다 해서 무신고 가산세가 매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예 간편장부로도 기장을 아예 안 했어요. 복식부기인데 간편장부로 아예 기장 안 했었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 둘 중에 큰 걸로 가산세 금액을 매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간편장부가 내가 기장을 안 했어요. 나 어떻게 간편한데 어떻게 좀 봐줄 수 있냐? 이 경우에도 봐줄 수는 없어요. 무기장 가산세가 있지만, 간편장부 중에서도 정말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해당한 사람들은, 간편장부라고 하더라도
무기장을 했 간편장비와 무기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가사세가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장 의무와 이거와 관련된 가산세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는데요. 자, 기장 의무는 말씀드린 대로 이런 기장 나라에 정해진 장부 작성 그 기준을 갖고 기장함으로써 소득세 계산 좀 잘하자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상으로 개인사업자 실전세무 5번 특강의 송민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